대체 뭐야? 통승원이냐고. 태연답다. 저런 말하고 태연한 거 봐. 자,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눈썹 방법은 포인트입니다. S3등센. 3등센. S3등센. 콧볼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생각보다 아래쪽을 찍어서 SL등센. 그 다음에 눈알, 전문용어로 눈깔. 눈깔 위에서 여기서 중간 찍지 말고 여기서 위로 찍으세요. 여기가 2등센. 2등센. 너무 위다, 야. 눈썹 바로 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눈썹. 눈썹이 없어서 야 여기다 그리겠다. 마지막에 눈꼬리를 잡아서 여기가 3등신이에요. 이거를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 끝에서 위로 갔을 때 내려갔습니다. 끝에 있죠? 이쪽을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한 마리의 나비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쪽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눈썹 모가 어떻게 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려야 됩니다. 자, 앞쪽은 위로 나 있고요. 중간은 가로로 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채워졌죠. 자, 이걸로 스머지를 한번 해줄게요. 예스, 남아입니다. 우리들의 국민 면봉, 아까 점 찍은 거를 살짝 경악하지 마. 너도 그러잖아 집에서. 예스, 침을 묻혀서 자, 아까 3등신 찍었던 그거를 조금 살짝 지워보도록 할게요. 예스, 에레이저, 에레이저. 자, 그 다음에 컨실러를 컨실러 브러쉬에 살짝 묻히도록 할게요. 꼭 이렇게 눈을 모아서 묻히세요. 그래야 정교하게 묻힙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저의 에어텝 빗살무늬 토기를 그려서 결을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이너로 눈썹을 해요? 그렇죠.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지만 이거 빗살무늬로 살살살살 그리면은 내 눈썹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머지에 스머지에. 우와. S 아츠레. 이 눈썹이 바로 내가 찾던 그 눈썹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페이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기수 오빠랑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 예쁘게 살래요. 오케이, 다음 주에 봬요.